들어가겠습니다. 탐의 무명의 종종 번뇌가 계실 충만하니시야 소수 보살 행철아 설류지연가 총명해와 급선지식이 충만세간이면하 불어중의 수보살행이니 하이고 아어중생의 무소정막하며 무소기망하며 내지불구일루일호와 거비일자 참미지연하고 진미래급토록 수보살행호대 미정일념도 자위이기요 탄욕 도탈일체 중생하야 영기청정하야 영득출린이라. 탐욕과 탐의 무명, 애착과 무명과 종종 번뇌가 모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보살행을 닦을 만한 곳이로다. 설사 은혜를 알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선지식이 세간에 가득하다면 나는 이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지 아니할지니. 그 뭐 가만 안 놔둬도 잘 사는데 내가 갈 필요 있나 이런 말이네요. 그 우리가 어디 말사 같은 거 하나 맡아가도 내가 말사를 조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데면 좋다 이랬는데 좀 욕심 많은 사람은 잘 꾸며진 데면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나는 중생에게 대하여 맞고 맞지 아니할 것도 없고 중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뇌물을 바라는 것도 없으며 내지는 실 한 올, 트럭 끝 하나를 구하거나 남들이 자기한테 좀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구함도 아니며 참 보살 정신이 확 살아나도록 해놨네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도 한 번도 자위의기라 나를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다만 욕 도탈 욕자는 이제 막 이런 게 수업 시간 이런 감 죄송합니다만은 조동사택이죠 도탈을 도와주는 도탈이 이제 동사죠 도탈 일체 중생을 도탈하고자 해서 그 다음 영자는 뭐죠? 사역동사죠. 그죠? 그것을 청정하게 해서 사역은 거기서도 그렇게 봤지만 뒤에 끝까지 쭉 끌고 나가야 됩니다. 영원히 출리를 얻게 하나니라.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그 중생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청정하게 하고 다시는 물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임니 입수요 탄이 대수로다.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서 구하고 진흙탕에 빠지면 진흙에 들어가서 구한다. 이런 말이네요. 보통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내기 힘드니까 자꾸 경전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살의 법, 중생을 지도하는 보살은 여법하다. 하이고 중생 중에 위명도자가 법응여시하야 불치불구하고 다니 중생하야 수보살도하야 영기 득지 않은 피안하야
성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나니 시명보살 마하살의 제팔란득행이니라. 무슨 까닭이냐? 중생을 지도하는 이는, 중생을 밝게 인도하는 이는, 참 지혜롭게 인도하는 사람들은 응당히 그러하여 법에 응여시라. 응당히 그러하여, 응당히 이와 같아서 집착하지도 않고 구하는 것도 없으며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도를 닦으며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저 언덕에 이르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여덟 번째 얻기 어려운 행위라 하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선법행이 되겠습니다. 선법행은 바라밀로 배대해서는 뭡니까? 아홉 번째 역바라밀이죠. 자, 제9 선법행이라, 역바라밀이라. 우리 이제 흔히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이라고 하는데, 사도냐 정도냐, 이것을 법에 대해서 잘 가름할 수 있어야 역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법에 대해서 그런 과실과 가오와 공덕을 잘 심사숙고해서 안쪽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을 사택이라 합니다. 사택, 생각 사자, 택할 택자, 힘력자, 사택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쪽에 이제 의지력이 강하고 생각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번뇌에 휘달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심성이 아주 굳세고, 그래서 그것을 뭐랍니까, 내공이 있다나요? 흔히 그렇죠. 안쪽에 내력이 있는 것을 사택력이라 하고, 안쪽으로 자기 마음의 심지가 결정적인 결택력을 딱 가진 사람들은 바깥으로 실천력이 굉장하거든요. 실천력 하는 것이 뭐 예불 시간에 예불 하고 공양 시간에 공양하는 이런 그 뭡니까, 그 순경계, 순경계 일도 효도할 때 효도하고 또 잘 인도할 때 인도하고, 그 직무유기가 아예 없죠. 안에 그 심사숙고한 능력을, 결정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깥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에 그걸 딱 깨뜨려 보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면은 물에 기름 돌듯이 뱅뱅 도는 사람들은 안쪽에 사고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선정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수유상참이라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죠? 물에 이렇게 우유가 섞이듯이 이런 사람들은, 또 옷에 그거 법당에 우리 장삼에다가 가사 장삼에 그 법당에 향기 배기듯이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고 닦아서 익히는 힘들이 굉장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흔히 안쪽으로 사택력이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수습력이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선법을, 선법행이라고 합니다. 선법행. 법을 잘 판단해서 안쪽으로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실천 공행할 때 여러 가지 가오가 없이 공덕행이 되도록, 자리 있다 행이 잘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선법행은 정법을 잘 수호하고, 그래서 영원히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뭐 비록 뭐 한 50명도 안 되게 모여서 이렇게 한경을 보지만은, 강급의 세월 동안은 짧은 세월이지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 사이에 발심을 하셔가지고 전체 한경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이 사택력과 수습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신장 결석이나 여러 결석이 이렇게 없고 이런 분들은 결석 잘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게 정진 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급작이 왔다가 자꾸 돌아가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고 시들고. 그리고 깨어르고 막 지각하고 이렇게 자꾸 살면은 청정의 종자가 자꾸 끊어져요. 그 우리 흔히 오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섯 가지 뜻한 거. 살생을 많이 하면 뭐가 좀 끊어집니까? 자비종자가 끊어지고, 살도, 도둑질을 많이 하면은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음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고 이 카바레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집 주소 저쪽 가발에 제비집이라 되어 있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저기 뭐 청정에 종자가 끊어진다는가. 그다음에 그거 훔치고 이러면은 그건 살도 엄망, 거짓말 많이 하면 진실에 종자가 끊어지고, 술 먹고 말해 가지고 망작 무예 지행하면은 망령돼 막 아무데나 뭐 이렇게 그 뭐 기둥을 잡을까 기둥이 저절로 가버리고 아스팔트 일로 와서 얼굴 때려버리고 이러면 흔들흔들 이렇게 살면은 지혜 종자가 끊어져서 똥물 지옥에 산다 그러죠. 그래 그거는 이제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진짜 똥물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그저 똥물 같은 게요. 벌써 사는 자체가 그 사고방식이 똥물처럼 그래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남들을 이제 교화하는 방법을 그 우리 흔히 이제 타하 자제친이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화타하는 게 남을 교화하는 일들이 교화하는 일들을 잘 얘기해서 선법이라 합니다. 지 혼자 뭐 법을 잘 알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남을 교화할 때 안쪽으로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십행 부분입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일회차 설법에서 마음에 대해서 깨달음의 정각을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 안쪽의 깨달음과 깨달음에 의해서 장엄되어진 바깥의 환경을 다 설명하고, 2회차 설법에서는 십신 설법을 하고, 3회차 도리천에서는 십주 설법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부분입니까? 십행 부분이잖아요. 그죠? 야마천궁에서. 여기서는 안쪽으로 그런 사고력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결단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심성이 아주 굳거든요. 일편단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힘이라고 합니다. 힘. 그 힘을 바깥으로 뿜어내면은 수행력이 되는 것이죠. 수행력을 뿜어내는 걸 흔히 우리는 관행이라 합니다. 관행. 관행에 머무른다. 자, 이게 관행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건 여러분 견입니다. 그죠? 뭐 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행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내리고 아주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 유심하게 자 자기 생각이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행이 조금 발달되면은 꽃이 핀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꽃이 흐른다 이렇게 제가 했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수선령은 어떻게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수유 상참이라. 물하고 우유하고 섞이면 참 잘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물에 기름 돌듯이 뱅뱅 도는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남 일할 때 혼자 누워 자고 사람 많으면 지 혼자 먹튀해 가서 먹고 티 뿌리고 희한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은 선법이 아니고 어디 악법만 있어요. 악법.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제 아홉 번째는 선법행을 갖추기 전까지는 여덟 번째 존중행, 난득행, 정말 그 무생법인 피차간에 구분을 잘 하지 않고 친소를 구분하지 않고 큰 거울처럼 나와 남을 잘 구분하지 않고 추죽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좀 무심한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사고력도 뛰어나고 수행력도 철두철미한 선법행이 이루어지는 제 아홉 번째 단계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생 나중에 이제 이게 자라면은 아홉 번째 저기 자라면은 십지쯤 가면은 무생법인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심자재지가 펼쳐지는 게 선법행위입니다. 심자재. 그러니까 심자재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왜 사고력이 뛰어나야 되는지 또 마음이 자유자재하니까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난행을 능행한다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오늘도 이제 부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환경 안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법 시대 환경 이렇게 막 찬탄하면서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은 재미 없지만 저는 재밌어요. 부처님 종작 성이라고 하는 건 종성은 근본입니다. 근본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부처님 종자라 이 말씀이죠. 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불자야 하등 이미 보살마사래 선법행가 자보살이 위일체 세간 천인 마범 사문 바라문 건달 바등하야 자학 청량 법지하야 섭지 정법하고 부단 불종하니라.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법을 잘 말하는 행인가, 선법행인가? 이 보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천인,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들을 위하여 청량한, 그러니까 건달바 해놨지만 건달바 아수라 마우라가 막 얘들 다 따라 붙는 겁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청량한 법의 연못이 되어서 청정해가지고 흐린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하니까 우리 그 어디 나오나요? 법화경에 나오나요? 그 칠보로 된 연못의 공덕수 뭐 물이 뭐 부드러워야 되고 달콤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한 여덟 가지 말 있잖아요, 그죠? 팔공덕수. 다음 시간에 숙제합시다. 팔공덕수 찾아오세요. 일일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지 마시고. 팔공덕수, 예? 물맛이 아주 유연하고 뭐 이렇게 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청량한 연못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상징적인 것이죠. 청량한 연못이 되어 아주 유연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흐린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법을 섭지한다. 정법을 섭지 정법하고 정법을 거두어서 정법을 다 거두니까 공덕에 물이 이제 고해가 있는 것이 청량한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하고 무탁하다 이런 뜻이라 하면은 깨끗한 뭐지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물이 그냥 공덕에 물이 고해가 있는 게 정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원력을 내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흔히 이제 우리 바다라면 저 바다도 바다는 물결 출렁거리는 저 바다는 일단 비유입니다. 함경에 뭐 해인사 이렇게 바다 해인 저 바다에 멋이 다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바다? 마음 바다. 예? 마음이 저 바다처럼 깊고도 넓고 강대무변하니까 자꾸 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궁에서 함경을 가져왔다 할까는 저 바다에 용궁도 잠수함 타고 찾아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리석하게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그거는 용궁은 뭐 신묘하고 오묘하고 이렇게 하듯이 무슨 이게 그쪽에 우리의 일심 자리에서 무엇입니까? 아주 용궁이나 궁전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궁이라면 법왕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겠어요? 이걸 갖다가 뭐 어디 항공모함 타고 가서 맨날 고래 잡듯이 제가 저 바다 가서 동해 태평양 있는지 인도양인지 용궁이 어딘지 그거 가서 바다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바다라 합니다. 바다. 그죠? 부처님 제가 해석 어떻게 했죠? 막 쏟아 부어도 붓다 이래가지고 자비를 쏟아 붓고 지혜를 쏟아 부어가지고 붓다가 돼가지고 그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붓다 해도 매일 부어도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 아닙니까? 그렇게 옆에 강 새 강도 있고 큰 강도 있고 작은 강도 있고 막 강이 그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중생 저중생이 다 예, 끊임없이 강물이 끊이지 않고 상속돼서 어디래요? 부처님의 바다. 우리 그래서 49제 지낼 때마다 매일 하는 게 있죠.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 미타 대원의 미타의 원력의 바다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도 태평양 바다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부단불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다로 모든 강물이 모여들듯이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서 그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대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걸 갖다 이제 흔히 이제 사무의 변제라고 하죠. 설법하는 것을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폭포처럼 설법하는 것. 사무의 변제라고 하잖아요. 사무의 변제.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항아 같고 장강처럼.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볼 때 한용원 선생님 글은 이렇게 보면 유장하게 흘러가는 큰 강줄기 같아요. 함경도 대단한 강이죠. 이게 보면 불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들으는 삿대도 적고 노도 적고 순풍에 돋단 듯이 가기도 하고 또 뭐 비바람 몰아치면 또 함경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 쫄쫄쫄 그래도 우리 울기도 하고 저래서 뭐 별걸 다 하잖아요. 함경 배우는 와중에도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이라. 자, 그 다음에 열 가지 다란이를 얻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말 받아가지고 쫙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불문 가지입니다. 덕 청정강명 다란이 고로 설법 수기에 변제가 무진하며 덕 구족의 다란이 고로의 변이 무진하며 덕하고 실법 다란이 고로 법변이 무진하며 덕 훈성원사 다란이 고로 사변이 무진하며 덕 무변 문구 무진의 무예문 다란이 고로 무예변이 무진하며 청정한 강명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